이렇게 승부의 균형을 맞추게 됐고, 그만큼 3세트에서 보여줄 김남주 선수와 김봉철 선수의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네. 그두 선수, 사실, 어떻게 본다면, 가장 지금 7세트 중에 가장 긴, 네, 점수로 진행이 되는 세트를 네. 맡았는데, 자, 두 선수 중에 어느 선수가 지금 이 3세트를 자, 이겨내면서 승리로 가져갈지. 네. 김봉철 선수의 초구 공략은, 네, 좋지 못했어요. 코너를 지금 뭐 제대로 돌아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힘도 부족했고요. 우선은 초구 공략에 실패를 한 김봉철 선수. 이번에는 김남주 선수의 공격입니다. 아직 단식에서 승이 없는 김남주 선수. 네. 첫 시즌에 김남 선수의 활약이 또 엄청 났었는데, 김남 선수도 시즌이 좀 거듭이 될수록 좀 힘에 부치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러면서 이제 개인 투어의 성적도 좀 많이 떨어졌어요. 확실히 뭐 팀리그나 개인 투어나 뭔가 이제 컨디션이나 이런 폭발적인 득점이 나올 때는 두 가지 다잘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김남 선수는 쭉 끌어올려야 되겠습니다. 자, 5 쿠션. 진행 네. 좋습니다. 이렇게 2이닝에 첫 득점을 올리고 있는 김봉철. 깔끔하게 득점을 올리는 모습이고요. 이번에는 뒤돌리기. 네, 들어갔습니다. 연속 득점. 김봉철 선수도 지난 시즌에 김남 선수와 마찬가지로 사실 성적이 좋지 못했어요. 팀 리그에서. 이번 시즌에는 그래서 김봉철 선수가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하고 이렇게 시즌이 시작이 됐다는 미디어 데이 때뭐 그런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네. 아. 아, 투뱅크 놓치는 진행이 됐습니다. 김봉철 선수도 사실 베테랑 선수 중에 한 명인데 이렇게 또 긴장이 되는 또 짧은 경기에서는 완벽하게 자기 실력을 표현해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긴장감을 좀 털어내면서 경기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좀돼 있어야죠. 자, 마지막 키스 빠지고, 네. 네. 네,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이닝에 김남주 선수도 첫 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약간 얇은 두께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조금 위험함이 있었는데, 네. 네, 살짝 맞는 득점이 됐고요. 뒤돌리기. 코너 쪽으로 길게. 네, 좋습니다. 이렇게 역시나 연속 득점을 올리고 있는 김남수. 자세를 한번 풀어봤고요. 네. 하얀 공에 오른쪽으로 뒤돌리는 공략. 길게 이제 대회전으로 시도하면서도 또 빨간 공의 위치가 사실 어려운 지점이에요. 네, 상당히 짧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네. 아, 네. 이렇게 두 선수 모두 나란히 2이닝에 2득점을 하면서 물러났습니다. 자, 컨트롤을 해내긴 했지만 약간 길어진 각도. 항상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뭐 신경을 쓰면서 공략을 할 수밖에 없는 또 배치였죠. 네. 자, 역회전을 이용하면서
되돌아오는 샷. 아, 너무 코너 쪽으로, 네, 빨려 들어가듯이 진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튀어나오는 각도가 상당히 컸죠. 네. 조금 더 일찌감치 단쿠션 쪽으로 밀려 들어가는 각도 형성이 필요했습니다. 3이닝 공타로 물러난 김봉철이고요. 이번에는 김남수의 공격. 빨간 공을 빗겨내면서 출발합니다. 네,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걸어치기였죠? 이번에는 옆돌리기인데요. 아. 네. 실패를 하고 자리로 물러가고 있습니다. 네, 두께가 맞는 순간에 각도가 바로 꺾이면서. 자, 괜찮은 배치에 또 옆돌리기 놓치는 김남 선수. 지금 같은 배치 놓치게 되면 김남 선수 표정에서도 보여지듯이 네. 좀 허탈할 수밖에 없어요. 네. 허탈한 웃음을 보였고요. 아, 키스 빼내지 못하면서 네. 또 실패. 여기서 키스가 나면서 네. 두 선수 다 지금 득점과 실수가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요. 네. 이러다가도 이제 다득점 한 방이면 좀 크게 달아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자, 뱅크샷. 뒤쪽으로,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또 뱅크샷을 성공시키면서 스코어는 6대 2. 앞선 이닝에서도 이제 뱅크샷으로 출발을 했는데, 자, 지금도 출발이 아주 좋은 뱅크샷 득점이 됐습니다. 네. 정말 좋아하고 있는 이민혜 선수와 임성균 선수의 모습이고요. 자, 크게 빗겨냈는데, 네. 오, 키스가, 키스는 처리를 했고, 네. 이번에도 놓치질 않습니다. 지금 키스 타이밍이 아주 네. 절묘했죠. 네. 사실 이렇게 구사하면 조금 위험한, 네. 시도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약간 행운이 따라준 득점이 네. 됐습니다. 이런 또 운이 올 때, 더욱더 치고 나가야죠. 다시 한번, 쓰리뱅크. 네. 네. 이번에도 뱅크샷을 성공시키면서 스코어는 어느덧 9대 2. 4이닝에 장타를 만들어내고 있는 김남수. 자, 팽팽한 상황에서 이런 장타 한 방이면, 네. 분위기 완전히 바꿔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아, 이번에도 이번에도 뱅크샷을 시도해 보는데요. 자, 네. 네. 이번 이닝에 뱅크샷만 3개째를 성공시키고 있는 김남수인데. 최근에 사실 자주 나오지 못했었는데, 특히 연속 뱅크샷 득점들. 네. 아. 이렇게 된다면 김봉철 선수의 사기를 완전히 떨어뜨릴 수 있는 샷이 아니었나 그렇죠. 싶은데요. 김남 선수의 뭐 자신감 있는 지금 뱅크샷들이 너무나 득점이 잘 됐고요.
지금은 조금 두꺼운 두께가 아닌가 싶은데요. 오, 네. 하지만 사이닝에 무서운 장타를 만들어내면서 스코어는 11대 2가 됐습니다. 약간 두꺼운 두께 맞으면서 키스의 위험도 생겼고요. 내공의 각도도 길게 진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한 점을 추가해내고 있는 김봉철. 김봉철 선수도 지금 첫 득점 나와줬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집중해주고 경기 펼쳐준다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키스에 위험이 있는 배치죠? 빼면서 각도 형성 시켜야 돼요. 한 점을 추가하면서 물러나고 있고요. 지금보다 좀더 얇은 두께로 긴 각도로 진행이 되면 또 키스의 위험이 더욱더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봉철 선수가 키스 빼내는 두께에서 시도를 해봤는데 공도 뒤쪽으로 또 빠지고 말았어요. 선수 자신감이 지금 많이 네. 붙어 있는 상황이죠. 원뱅크. 이번에도 뱅크샷. 실수하더라도 우선 내가 노렸던 일목적구는 맞춰내는 게 있는데, 이렇게 목적구 맞춰내지 못하면서 김봉철 선수에게 뭔가 조금씩 기회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옆돌리기. 네, 진행 좋습니다. 이렇게 차분하게 한 점씩 따라붙고 있는데요. 김봉철 선수가 포지션 플레이까지 해내는 시도를 했는데 내공의 득점이 이제 짧게 만들어지면서 단공 배치가 결코 쉽지 않은 또 배치가 만들어졌네요. 이럴 때또 극복을 해내면 네, 스스로 뭔가 해낼 수 있는 찬스가 오죠. 뱅크샷? 자, 네. 좋아요. 네. 네, 멋집니다. 이렇게 대단한 뱅크샷을 성공시키면서 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빨간 공의 두께에 맞고 네. 진행이 된 투뱅크. 뒤돌리기. 네. 참 부담스러울 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섭게 따라붙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김봉철 선수도 어려운 뱅크샷 지금 해결을 했기 때문에 점점 자신감이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죠. 네. 대회전으로. 네. 살짝 지나쳐가는 장면이었고요. 아쉽네요. 마지막에 짧아지는 각도. 네. 뭐 살짝 득점만 되더라도 다음 공이 또 보장이 돼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놓치면서 또 좋은 기회가 사라졌고요.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샷인데 네. 좀 난이도가 있죠? 원뱅크 잘 칩니다. 좋습니다. 아, 오늘 정말 멋진 뱅크샷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김남주 선수인데 확실히 뱅크샷으로 3세트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순간마다 이렇게 터져주는 뱅크샷. 네. 뭐 선택한다고 다 득점이 되는 건 아니지만. 네. 막 김남 선수가 잘 맞춰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옆 돌리기. 자, 각도가 악하네요. 네. 이번에도 놓치질 않는 김남수. 이제 어느덧 세트 포인트입니다. 티어샴프 프라다 히어로즈가 지금 3일 동안 네. 승이 나오지 못했는데 뭔가 오늘은 분위기가 좀 달라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됐어. 네. 이렇게 옆돌리기 성공시키면서 김남주 선수가 3세트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아, 오늘 경기를 통해서 확실한 반등을 누리고 있는 TS샴프 프라다 히어로즈. 네. 어, 지금 선수들 정말 좋은 기량 보여주고 있고요. 네. 네. 뭔가 이제 자신의 이 세트에서 해내려고 하는 의지가